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일리커피 그리고 풀밭에서 캡슐을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브랜드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랑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보면서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타벅스 하우스 블렌드 캡슐입니다. 하나에 5.7g이며 한 박스에 10개가 들어있어요. 미디엄 로스트라고 나와 있었는데 산맛과 신맛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진해서 그런지 바디감은 무겁게 느껴졌고 산미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리커피 인텐소 캡슐이에요. 10개 입이며 하나에 5.7g이에요. 스타벅스와 반대로 볼드로스트인데 생각보다 연했어요. 목넘김이 부드럽고 연한데도 바디감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산미는 거의 없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맛이에요. 마지막으로 풀바셋 시그니처 블렌드입니다. 하나에 5.3g 그리고 10개 입이에요. 아이스로 먹었는데도 과일향이 산뜻했고 톡 쏘지 않는 산미와 단맛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맛이었어요. 산미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캡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아메리카노로 세 가지의 캡슐을 비교해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풀바셋의 캡슐이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프루티한 향과 너무 강하지 않는 산미, 그리고 바디감의 조화가 잘 어우러졌던 캡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진하지도, 너무 연하지도 않는, 그리고 일말의 산미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일리커피의 캡슐이 더 잘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스타벅스의 캡슐은 너무 진하고 너무 쓰고 너무 단맛이 강해서 아메리카노랑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라떼로 만들어 먹으면 어떨지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탄으로 카페라떼를 이용한 캡슐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